자, 이 시간에는 1974년 호랑이띠를 2023년 토끼해에 과연 운이 어떨까 한번 봅시다. 저 높은 태산에 태양이 쫙 밝은 빛을 비춰주는 운이 있네. 원하는 명예, 지위 다 얻을 수 있네. 2023년은 어떠한 경쟁이든 시험이든 전부 다 행운을 당신이 이기는 거지 뭐 한마디로. 자, 혹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금년에 하면은 일단 굿.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할 것은 올해 있잖아.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음력입니다. 양력은 음력보다 한 달 먼저 간다는 거 아시죠? 음력 이제 올해는 먼 곳에 여행이나 아니면 그 남이 집에 방문을 하는 거, 요것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영업적인 거래가 있으면은 신경 굉장히 써야 하실 것 같아. 별로 당신한테 이로움이 없어. 왜냐면 당신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 74년 호랑이띠 자존심 엄청 셉니다. 그래서 영업할 적에 그 자존심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요럴 때는 집에 와서 엘퍼 용지에 그 서로 영업적인 거 타협할 거 무슨 뭐 밀당할 거 요거를 적어. 적는데 한 세 장 정도는 적어야 돼.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게 하나의 비결입니다. 내가 서로 타협하는데 이기는 방법. 자, 그리고 육치돌에는 내 위에 상사 든 밑에 이제 부하 직원 수하 든 간에 조금 서로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조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 매사에 정말로 평상시에 처신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 그래야지 내가 약점을 안 잡히는 거거든. 그리고 마음을 일단 내가 지는 법을 배우면 편합니다. 그거 그냥 하세요. 워낙 자존심이 센 이 74년 호랑이띠들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하죠. 그리고 금년 2023년에 이 호랑이띠 74년 호랑이띠가 망신살이 좀 있어. 이 망신살이라는 게 자기 명예를 얻는다 아니면 어디 지위를 얻는다 아니면 어디 시험이다 어디 경쟁에서 내가 이긴다 여기에는 좋습니다. 왜? 내가 빛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해타산을 따질 때 있지, 금전적인 이해타산 요럴 때는 망신살이 조금 별로야.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친구는 저 최고는 작은데 굉장히 생각은 대인배야? 아이 쟤는 등치값을 못해. 애가 꼭 소인배야? 생각이 왜 저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배라는 건 간단해. 내 욕심을 버리면 대인배가 돼. 특히 2023년에 당신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대인배의 사고를 갖고 만사에 처신을 하시면 굉장히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당신의 갖고 있는 태산에 밝은 태양이 쫙 비치니 얼마나 행운이야. 이 행운 가지셔야 돼. 이 행운 못 가지면 당신 바보입니다. 74년생. 자, 여기에 이제 팁으로 한 가지 더. 올해는 당신한테 변화수가 꽤 많거든. 이럴 때 내가 한테 좋은 길을 내가 받아야 돼. 좋은 길을 받는데 제일 좋은 거 꽃. 꽃입니다. 꽃을 가까이 하세요. 당신의 그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끈기, 인내. 여기에 섬세하고 자세한 것에 대명사가 있어. 무궁합니다. 우리 코리아의 국화.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에는 우리가 이제 힘들면 원기 회복을 좀 해야 되잖아.
그 힘들 때는 괜히 내가 우울한 일이 없어도 우울해져. 요런 거를 이제 치료하는 게 라벤더 아시죠? 이 향, 그 향을 맡게끔 라벤더를 집에 거실에 장식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아시죠? 생하건 조화건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름다운 조화는 오히려 생화보다도 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 74년 호랑이띠들 여자분들은 왜 여러분들 그 청록색이 아주 투명해 나는 그 에메랄드 있죠. 이 청록색이 나는 에메랄드 이것은 그 신경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써 눈이 굉장히 피곤하잖아. 이것도 아주 깨끗하게 굉장히 해줘요. 그래서 74년 호랑이띠는 올해는 청록색이 나는 에메랄드를 조금 가능하면 알이 좀 큰 걸로 해서 반지 하나 멋지게 해 끼세요. 물론 그보다 좋은 뭐 다이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해만큼은 2023년 이 토끼에만큼은 74년 호랑이띠 청록색이 나는 에메랄드 반지를 꼭 착용하셔라. 잠잘 적에도 끼고 자요. 불편하나? 어찌되든 그렇게 하셔갖고 올해 좋은 행운을 당신 걸로 다 만드세요. 어? 당신 걸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구슬이 소말해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당신 걸로 만드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여러 가지 말을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러한 일들 이외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요거 궁금하시죠? 그거 우리 카드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카드점 한번 봅시다. 자, 카드점에서 점괘가 좋게 나와야 되고 좋은 카드가 뽑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빵빵하게 힘차게 한번 눌러보세요. 자, 천지사방에 천지신명이 계신데 좋은 선신은 내 옆에 오시고 나쁜 악신은 저 동해바다 깊은 물에 들어가세요. 자, 우리 선신은 내 옆에 오세요. 악신은 물러가세요. 자, 나에게 행운을 주시어요. 자, 일단은 모든 행운을 잡아먹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이 카드 먼저 뽑아봅시다. 승부. 내가 질 수 없어. 자, 어이구야. 술잔에. 술잔은 뭐냐? 이 개술자거든, 개술. 우리가 개의 특징 중에는 개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띠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이 화합력, 동화력,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 왜? 동네에 개 한 마리 있으면 온 동네가 다 짖는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우리 이제 친구들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몰려다니면 어휴 저것들 개떼같이 왜 이렇게 몰려다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변에 당신 편, 당신 동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당신은 잘할 거야.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얻어져? 나의 명예가 얻어지지. 그리고 모든 일에서 이기지 내가. 백수의 왕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가 보통 산신이라 그래. 그런데 백수의 왕 아니야.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러죠. 신령님께 피나이다. 산신령님께 피나이다. 우리 절에 가도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모든 걸 다 이기는데 한 가지 조금 약점이 있다면 좀 애롭지. 산에 사는 호랑이가 애롭습니다. 그거는 아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비록 왜?
행운을 많이 가지면은 남들이 시기 질투에 그럼 혼자 예로울 수밖에 없어. 그건 감당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변화의 자리야. 모든 건 사람은 항시 변해야 돼.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야 되잖아. 자, 이 변화의 자리는 어떤 카드가 나올까? 병이네. 아, 병자는 한 가지야. 여자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여자한테 잘 해라. 아니면 그냥 여자한테 혼나는 게 병이에요. 자, 그리고 여자의 이제 특징 중에 한 가지. 사랑, 희생, 봉사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 엄마의 자리, 사랑의 자리, 희생, 봉사의 자리가 바로 여긴다. 오유, 장군 장자야. 자, 사랑과 희생과 봉사,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왜? 이 장자는, 장군 장자는 앞으로 전진입니다. 후퇴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잘해야 돼. 내가 뭐 봉사단체 한번 든다. 생각 많이 하고 드세요. 왜?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나오면 당신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잘 하세요. 자, 후퇴는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자리가 이제, 여기 연애 자리야, 연애 자리. 바람의 자리. 세상 모든 게 폭풍이 불면 폭풍이 부는 대로, 남동풍이 불고 잔잔한 바람이 불면 좋은 대로. 자, 이거 간자입니다. 이 간자는 뭐냐면, 계집 여자가 세 개가 모인 거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죠. 그만큼 즐거운 거야. 계속 여자들 수다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뭐 이렇게 나쁜 얘기 많이 안 해. 자, 즐겁다는 얘기야. 당신은 연애도 즐겁고. 또 어떤 게 즐겁다? 여자들 셋이 모이면 가진 기가 막힌 이 그 뭐냐 여우 같은 아홉 개 달린 꼬리에 여우 같은 생각이 나와.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그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올 것 같으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올해의 시작은 과연 어떨까? 행운의 자리. 시작은 일단 행운을 먹고 있어야 돼. 시작부터 안 좋으면 안 돼. 어휴! 당신이 뭘 하든 간에 시작은 꽤 좋게 나오네. 이건 녹자야. 녹자는 한마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즘에는 봉급이다, 월급이다, 급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옛날에는 녹봉이라고 해서 녹봉. 매달 이렇게 나오잖아. 녹봉. 정기적인 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시작부터 기본을 갖추고 가는 것 같으네. 뭐를 시작하는지 몰라도. 자, 그럼 당신이 올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과연 남의 깜짝 놀라게 될 아이디어 그 홍보력이 있을까? 오, 신자네. 신자는 그 신라면 있죠? 이거 매우 신자야. 근데 신자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신자는 높은 곳에 올라서 갖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야. 좋게 말하면 굉장히 판단력이다. 뭐 모든 것이 굉장히 명확해. 나쁜 쪽으로는 어떠냐? 난 너희들보다 잘났어. 그래서 오만방자함이 깃든 자가 또 신자다. 요거 이제 당신이 처신을 잘해야 되겠네. 그리고 올해는 많은 사람을 만나. 자, 사람을 많이 만나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현찰. 여기 현찰의 자리야. 어휴, 절자네. 이 절자는 끊어진다는 절자야.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여자의 빈 자궁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의 빈 자궁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다.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것은 그 본인의 나름이겠지. 당신은 올해 많은 경우에 부딪히겠네. 그 당시 취사 선택할 적에 좋은 거 나쁜 거 잘 조정을 해서 받으세요. 그래야지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쩐의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팔방의 모든 그 카드를 이제 펼쳤는데 이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한테 행운이지. 어떤가 봅시다. 오요, 양자네. 양자는 임신 9개월 다음 달이면 나는 생산을 하는 거야. 탄생. 야, 이때는 이게 있어. 임신 9개월 된 산모 누가 건드리는 거 봤어? 그것은 대통령도 아니면 저 최고의 대통령 있지?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못 건드려. 저 또 나쁜 놈 있지? 저 위에 사람 있지? 그 김씨 일가. 걔들도 못 건드려. 임신 9개월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거 다 이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거 당신이 다 주물떡주물떡 다 할 수가 있어. 배짱. 당신 편입니다. 행운 당신 편이야. 한번 멋들어지게 행운을 잡고 올해 복 좀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많이 기도해드리고 많이 밀어드릴게. 아, 예. 행운을 빕니다. 네.